쌤, 저희 반에 좋은 언덕만 잃어버려가지고요. 지금 지문 그거 한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것도 누가 훔쳐가가지고요. 제 지갑도 거의 막혀왔어요. 헐. 쌤이 진짜로 할 줄 몰랐어. 주는 건 줄 알았어. 자, 여기서는 제가 설명했던 건 인어프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네. 충분한 돈? 인어프. 충분히 빠르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면 어떤 시, 어찌시 형태가 똑같다. 됐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early나 late처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어떤 시일 땐 정상적인 위치에서 하지만 어찌 시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요? 이거는 여기서 쭉 이어진 내용이었군요. 오케이. 그래서 enough to do 하고 to to 용법이 있다 라는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오케이. enough to do는 enough to do를 썼을 때는 she was smart enough. 그녀가 충분히 똑똑했다. to be a doctor. 뭐 할 만큼, 의사가 될 만큼이기 때문에 to do의 행동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it's too cold to go out. 안녕히 가세요.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밖에 나가기에는. 오늘 엄마한테 갖다 드릴 거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알았어, 다음에 가져가. 선생님한테, 아, 거기 그래도. 오케이, 그래서 외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서로 비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enough to do와 to to 용법의 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to 부정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안 했죠. 2학년 때 합니다. 그래서 to는 너무란 뜻으로 negative,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조사해 본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규현아, to go는 1, 2, 3, 4 중에 뭐지? 명사적법이죠. 탐이 loved 했다, to go fishing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선생님 1인지 2인지 왜 안 해요 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뭐예요? go doing이죠.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go swimming, go fishing, go shopping, 뭐뭐 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to를 붙여서 낚시하러 가는 것. 계속해서 동희야, 얘는 왜 spend가 아니고 spent니? 엔더와 spend 사이에 텀이 생략돼요. 그렇죠. 여기 텀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면 이 loved하고 spent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텀이 과거에 했던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텀이 과거에 loved 했었고 그리고 spent 했었다. 무엇을 spent 했었다? Most of his time. 어디서? At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end 앞부분만 보면 몇 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새로운 문장으로 볼 수 있죠. 이거 몇 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 문장이죠. spent 했다. 무엇에 대한 대답이 보겠습니까? what. 무엇을 spent 했다. most of his time을. 어디서? at the river에서. 3형식, 3형식 문장이 end로 연결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he was not a very good fisherman. he was never caught anything big enough to e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초이야, any는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정상이죠. 뭐 보고 정상으로 판단했습니까? 네. 그렇죠. 부정문에서 not이 있는 문장에서 any를 쓰는 것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얘를 never를 뭐로 볼 수 있으니까 never를 not으로 볼 수 있으니까 not any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더라. no. 그렇다면 얘를 no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he caught nothing. 그렇죠. nothing 좋다. nothing 하면 되겠죠. he caught nothing. 그렇죠. 얘는 얘가 없어져버리고 얘를 뭐로 바꿔버리면 돼? nothing으로 바꿨으면 되는 거죠. he caught nothing big enough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o it에 대해서 내가 안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to it은 뭐한 녀석이냐? 무슨 시적 용법이냐면 얘는 어찌 시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에는 뭐 이런 뜻으로 쓰여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형법이다? 이 to it은 부사조형법이다. 왜 부사조형법이냐면 그는 절대 저 뭘 하지 못했다? 큰 거, 충분히 큰 것을 잡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는 충분히 큰 것을 잡지 못했다. 뭐 하기에는? 먹기에는. 됐습니까? 얘는 부사조형법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충분히 큰, 먹기 위하여 충분히 큰 것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맞습니까? 뭐 피레미 같은 것만 잡았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쭉쭉쭉쭉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any. 자, 큰, 여기에 big하고 thing을 사용해갖고 큰 것이란 말을 만들고 싶어. 큰 것. 큰 것이란 말을 만들고 싶으면 thing big이야, big thing이야. big thing이죠, big thing. 근데 big하고 something을 뭐 anything 해도 상관없고 뭐 똑같으니까 big하고 something을 가지고 큰 어떤 거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something big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ig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big anything 하면 안 되고 anything big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퐁당퐁당 구조 뒤에서 앞으로 계속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찌 큰 충분히 큰 어찌 큰 어떤 것, 충분히 큰 어떤 것. 그렇습니까? 충분히 큰 어떤 것. anything 때문에 big enough가 원래는 여기 써야 될 게 일로 온 거예요. big enough란 덩어리가. 오케이. 왜 이걸 안 조사해보라는 얘기를 안 했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김다솔, 투텔에 대한 얘기. 명사절법이죠. 그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To tell the tru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명사절법이고요. 그 다음에 답이나 the truth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큰 문법이를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the truth는 바로 이 내용상의 진실이죠. 네. the truth는 자 그렇다면 the truth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 the truth 자리에다가 He did not like to tell. 얘를 잡아서 오고 싶어. 네. 그쵸? 얘를 잡아서 오고 싶은데,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면, 결국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God.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 The truth를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 He, however, he did not like to tell that. He never caught anything big enough to eat. 할 뻔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죠. 큰, 뭐 먹을 만한 충분히 큰 어떤 것도 잡지 못한다라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그렇죠. 와이프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 뭐가 오고요. 그 다음에 He always visited the fish shop and bought some fish on his way. Home from the river 였고요. 그러면 답이나 얘기, 여기는 왜 바위가 왜 못 오니? 앞에 비지티드 있어서 CJH 오케이. 네,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 생략된 것을 말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He always 가 생략됐죠. He always 그러니까 그가 늘 하는 행동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그가 늘 뭐 했고 항상 visited 했고 또 항상 샀다 됐습니까? He always visited the fish shop and he always bought some fish on his way home from the river.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오케이, 그래서 CJ 일치. 그 다음에 얘랑 visited랑 bought하고 똑같이 뭐를 이루고 있다? CJ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김다솔 썸에 대한 얘기. 정상이죠. 이 문장에 어디를 둘러봐도 그렇죠. 그리고 또는 나,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죠. 됐습니까? 내 안에 not 있다 하면 뭐, 뭐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Never 또 seldom 그렇지. Hardly seldom hardly의 뜻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빈도 부서였죠? 네. 또 기억나요. Without. 그렇죠. Without 이런 것도 내 안에 난 있다죠. 뭐뭐 없이니까. 그러니까 또 few, little. 아. 내 안에 난 있다죠. 이런 것들. 네. 오케이. 이런 것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세뇌시켜 놓고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부정어에 도치라는 문법을 하게 될 때 써먹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내 안에 난 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 의미를 가진 말. 대표적으로 not인데. 그와 같이 뭔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 보고 부정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둘러봐도 뭐 without도 없고 뭐 never도 없고 뭐 not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썸이죠. 몇 마리의 생선이죠.
오케이. 그러면 썸 뒤에는 썸 뒤에 썸 북스 썸북스 썸머니죠. 그러면 피시는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썸피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선생님이 알죠. 우리 전문가 초이가 얘기하겠죠. 그렇죠? 피시는 셀 수 있는데 S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짓 하는 게 뭐도 있죠. 양, 사슴, 물고기, deer, sheep 있죠? fish 됐습니까? deer, sheep, fish는 셀 수 있지만 S를 쓰지 않는 불규칙 복수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수의 의미로 온 거야? 복수의 의미로 온 거야? 복수의 의미로 온 거죠. 피시 셀 수 있는데 선생님 S 왜 안 붙였어요? 복수처럼 썸 뒤에 셀 수 있는 복수형이라더니 피시는 물고기 한 마리면 뭐라 그러고? 피시라 그러고 여러 마리면 피시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책 한 권이면 뭐라 그러고? 어묵이라고 하고 책 여러 권이면 뭐라 그래요? 저 S를 안 붙인단 말이에요. 셀 수 있는데 S를 안 붙이는 명사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On his way home은 무슨 뜻이었더라? 그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 이 뜻이죠. 그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One evening he stopped at the fish shop as usual. As usual이 뭔 뜻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as usual. One evening he stopped at the fish shop as usual. usual의 뜻이 뭐예요? usual. 오케이. 무슨 시겠어요? 어떤 시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란 뜻이죠. 정상적인. 근데 as가 붙으면 평상시처럼 됐습니까? 일반적인 거 as의 뜻이 그럼 뭐예요? 뭐뭐처럼이죠. 평상시처럼 늘 그랬듯이 as usual. 평상시와 똑같이 일반적인 상황과 똑같이 as가 뭐뭐처럼이고 usual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런 뜻이니까 as usual의 뜻은 평소처럼 일반적인 상황과 똑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가 three trout 하는 이유 하지 않고 three trout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같은 거죠. 셀 수 있지만 S를 쓰지 않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 쓰지 않는 녀석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ish가 있고 deer가 있고 그 다음에 sheep이 있었죠. 양 사슴 물고기 그리고 트라우트는 트라우트의 뜻은 뭐예요? 송어죠. 그렇죠. 송어. 됐습니까? 근데 트라우트도 뭐의 일종이라서? 개고기. 일종이라서 그래서 S를 쓰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규현아 how about에 대한 얘기. How about taking a salmon instead? 뭐 아무 얘기나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 뭐 바꿔 쓸 수 있는 걸 뭐 얘기해도 되고 어떤 표현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Why don't you? Okay. Why don't you taking 하면 선생님 딱 반맞게 딱 좋죠. Why don't you? take죠. Why don't you take a nice salmon instead? 해도 되고 또 You should take a nice salmon instead 하고 마침표 찍어도 되고 네. 또 take a nice salmon instead 해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니까 권유하거나 제안하고 충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should 동사 원형. 참 그리고 유연아 너 should 스펠링 잘못 썼던 거 알지? 종이에 썼는 거 you should take라든지 why don't you take라든지 그 다음에 take라든지 you should 동사원형 또는 명령문에서 take a nice salmon 또는 why don't you take a nice salmon how about taking a nice salmon 이라고 제안하고 권유할 때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조사해 오시라고 했고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야 tak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죠. 그래서 멋진 연어를 대신 가져가 는 것 어떻겠습니까? 제안할 때 how about 쓸 때 동명사 써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와, 나머지 애들은 동서원형이죠. You should take, take. Why don't you take? 하지만 how about taking? What about taking? 한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답이나 instead인데 instead of 만약 instead 뒤에 of가 있다면 instead of trout. 그렇죠. trout 하면 되겠죠. instead of three trout. instead of three trout. 뭐 대신에 세 마리의 송어 대신에 멋진 연어를 괜찮은 연어 한 마리 몰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라면 대신에 너구리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서현이 밀렸다. 1대1. 오케이. 다음에 언제 무슨 요일날 수업이지? 그러면 내일은 몇 시쯤 올 수 있어? 3시 올 수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Hey, oh, why, Tom asked, your wife came in an hour ago and said, when Tom comes in, make sure.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 얘기 했었냐 하면은, 언제 그가 연어를 잡도록 반드시 해주세요? 언제? Tom이 들어올 때. 이 Tom 들어온 거 언젠데? 미래 일이지만 절대로 미리 써서는 안 되고 그 이유가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했냐면 시간의 부사절이라 한다 했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언제 있을 일이라도 무슨 시제로 미래의 표현을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미래의 표현을 대신하고 이게 중학교 문법에서 학생들이 무지하게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예. 오늘 수업 못 하고 다음 주에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데리고 오긴 했는데 시험 끝나서. 아,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해도 상관없어. 오늘 수업 월요일 갈까? 네, 그 다음에 make sure that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make sure that은 뭔가 꼭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단디 해라 라고 하는 당부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그것도 좀 살펴보았고요. 네. 그래서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뭐 내용 파악 대충 되었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이 엄청 좋아했죠. What? 그러니까 그렇죠. And Tom이 spent 했죠. 무엇을 spent 했습니까? His time을 그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서? 그렇죠. Most of 어떤 것 하며 어떤 것의 대부분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의 돈의 대부분. Most of his money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그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강에서 낚시하면서 보냈다는 얘기인 거고요. But he was not a very good fisherman. 그러나 그는 훌륭한 fisherman 낚시꾼이 이거 못하는 거 표현이네요. 우리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표현하는 거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 떠올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Good at이죠. Good at. 그쵸? 그럼 good at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Not good at. Not good at, 또. 아, 뭐였지? 오케이, 뭐뭐를 잘하다가 뭐였었고, be good at이었고. 그쵸? be poor at과 be bad at이 있었죠. 그러면 이 표현을 그걸 가지고 하면 he was poor at? Very good fisherman. 아, 그가 매우 훌륭한 fisherman 에 못했답니까? 그가 무엇을 못했다고 해야 돼요? Fishing. 그쵸. He was poor at fishing. 이란 말이죠. He was poor at fishing. 낚시하는 것을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he couldn't 해도 되겠네. 네. He couldn't fish well. 그렇죠? 네.
예, he can fish well은 뭐야? He can fish well. 그건 낚시 잘할 수 있다죠. 네. 그렇죠? He could fish well은 과거에 잘할 수 있었다고. 네. 그렇잖아. 네. 그럼 거기다 잘하지 못했다니까, not 집어넣으니까 he couldn't fish well. 됐습니까? 오케이, 못하는 거 표현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he is a good swimmer. 한 뭐예요? He is a good swimmer. 그 훌륭한 수영 선수란 얘기니까 he is good at swimming. So he can swim well.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훌륭한 낚시꾼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he was bad at fishing. 그렇습니다. 낚시를 못했다. 얼마나 못했냐? He never caught anything beginner. 그는 절대 못 잡지를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어찌 어떤 무엇을 먹기 위하여 충분히 큰 어떤 것 뭐하기 위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충분히 큰 그 어떤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did not like to tell the truth to his wife. 아내에게 그가 좀 먹을 만큼 충분히 그 어떤 것도 잡지 못한다라는 그 진실을 말하기가 싫었다.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빈칸에 뭘 넣으라고 했는데 뭐 중에 for example, in other words, in addition, however, for this reason인데 for example의 뜻은 그렇죠. 예를 들어줘. for example. 자, 이거 시험 문제 앞으로 많이 나올 유형이에요. 됐습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중학교 때 슬슬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In other words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 그렇죠. 달리 말하자면. 그다음에 in addition은 그렇죠. 추가하여 게다가. 아, 외부는 다 알다시피 그러나 for this reason은 이런 이유로. 자, 이 뜻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이 어떤 상황에 쓰는가도 중요합니다. For example은 쉽죠. 뜻이 이러니까 뭐라고 설명한 다음에 아무리 봐도 내 말을 듣고 있는 제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됐습니까? 네. 얘들아, 뭐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 네. 네. 예를 들어 갑자기 시장에 사과가 많아져. 지전보다 두 배, 세 배로 막 쏟아져 나왔어. 그럼 사과값이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니? 떨어지겠지. 이런 상황에 쓰는 게 바로 뭐다? 네. For example. 됐습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사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났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끼워 넣을 때 어떨 때 쓰는 거냐, 앞에 뭔가 잘 조금 뭐랄까 개념이 좀 어려운 설명 이런 거 한 다음에 그걸 구체적인 뭔가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에다가 빗대어서 다시 설명하는 걸 많이 나올 때 그 사이에다 for example 넣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in other words는 달리 말하자면인데 이건 어떤 상황에 쓰는 걸까? 똑같은 말을 다시. 아닌데? 똑같은 말을 다른 정말. 자, 내가 뭐라 막 설명했어. 근데 또 애들이 눈치를 뭐래 이러면서 있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in other words를 써서 똑같은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이 있을까?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야. 달리 말하자면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라는 얘기야. 이런 상황에 쓰는 게 바로 뭐? In other words.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지 뭘 넣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국어적인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국어 감각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addition은 뜻이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인지는 쉽습니다. in addition에 게다가 추가하여 이런 뜻이니까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누가 설명할 때 뭔가 얘기해 놓고 성질이 같은 얘기를 덧붙이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치자. 얘들아 뭐 조깅하는 건 건강에 좋아. 왜요? 게다가 살도 뺄 수 있어. 이런 상황에 뭘 쓴다? In addition.
됐습니까? 뭔가 내가 조깅의 장점 한 가지를 얘기했죠? 네. 근데 그 장점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 그 사이에 됐습니까? 뭐 얘들아 조깅하는 건 건강에 좋아 라고 얘기한 다음에 게다가 살도 뺄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in addition이란 말을 집어넣는 거고요. 뭐 however는 뭐라 뭐라 얘기해 놓고 얘들아 뭐 만약에 뭐 기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갈래길이 있고 여기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기차가 이렇게 갈 상황이야. 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여기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어. 네. 여기에 3명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가도록 놔둬야 될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장치를 바꿔서 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걸까? 일로 보내야 될까요? 일로 보내야 될까요? 뒤로 보내야 됩니까? 그럼 얘들은 죽어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이런 나 멈추라요. 그러니까 얘들아 일로 가면 100명이 죽어. 그런데 일로 가면 3명이 죽어. 이런 얘기 할 때 however 아니면 뭐 또 이런 경우 내일은 비가 내릴 거예요. however 난 축구하러 갈 거예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줄까요?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 사이 그 두 말 사이에 뭘 끼워 넣는다? however라는 말을 끼워 넣는 것이 적당하고요. For this reas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So. So죠, so. 그렇죠? 그럼 for this reason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for this reason 뒤에는 뭐가 오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거니까.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for this reason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글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여기에다 빈칸 넣어라 그러면 여기만 뚫어져라 보거나 아니면 여기를 포함한 이 앞에만 절 뚫어져라 봐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앞에는 그러나 진실을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런 다음에 he always visited the fish shop and bought some fish on his way back home from the river 이렇게 돼 있어. 규현아,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니요? 이 빈칸에 뭐가 좋겠어? 5번. 그렇죠? 뭐가 들어가야 좋겠다? For this reason. 됐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싫어한 것이 뭐가 돼서? 그래서 always visited fish shop and bought some fish on his way back home from the river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전체 내용 파악만 되면 됩니다. 글 내용 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그는 항상 방문했죠. 뭘 방문했다? 어물전을 방문한 거죠. 네. 그렇죠. 생선 가게 방문하고 그리고 몇 마리의 생선을 샀습니다. 저 언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뭐로부터? 강으로부터. 강 갔다가 강에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으니까 피시샵 가서 산 다음에 내가 이거 잡았어. 에 뭐 뻥친 거죠. 됐습니까? Okay,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 때, Tom stopped at the fish shop as usual. 아까 전에는 멈춘 거죠. 어디에서 멈췄냐? 생선 가게에서 어찌 멈췄다? 평상시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생선 가게에 들렀다는 얘긴 거죠. 그런 다음에 Tom이 shopkeeper에게 얘기합니다. I'll have three trout, please. 내가 세 마리의 송어를 가지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 말이겠죠. 사겠어요. 라고 Tommy said 말했습니다. To the shopkeeper. 생선 가게 주인한테. shopkeeper가 당연히 뭐 샵을 킵하는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골키퍼는 골을 킵하는 사람이고요. 됐습니까? The shopkeeper smiled and said. 그래서 저 가게 주인이 미소 지으며 말하기를 How about taking a nice salmon instead of The trout. trout 대신에 세몬은 어떠세요? 라고 권유했죠. 네. 가져가는 건 어떠세요? 했더니 why? 왜요? 탐이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your wife came in. 누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들렀죠. 들어왔자. 네. 언제? 한 시간 전에 와서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뭐 하게 될 때? 탐이 들어오게 될 때 네. 단디하시오. 누가 뭐 하도록? 탐이 뭐 하도록? 캐치. 그렇죠. 연어를 잡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캐치 대신에 사실은 뭘 넣을 수 있는 거야? 피쉬.
Why?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도록 해주세요? 연어를 사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유머입니까, 결국은? 그렇죠. 다 알고 있었죠. 소나기에 있었다. 그렇죠? 네. 됐습니까? 뛰어봤자? 뛰어봤자 벼룩이고 소나기 안에 있는 거죠. 다 알고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탐은 강은 아닌 것 같고 바다인 것 같은데 얘는? 오케이. 아, 강에서 낚시하는데 얘는 탐이 아닌가 보네요. 얘는 바다에서 낚시하네. 오케이. 그래서 which is true about Tom? 탐에 대해서 참인 것은 무엇인가? He liked to go fishing with his wife. 맞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응? He liked to go fishing 맞잖아. 아니요. Which is true? I like to fish. 그렇죠. 그렇습니까? 얘 때문에 틀렸죠. 아내랑 같이 낚시하러 가길 좋았다는데 아, 나 같이 갔으면 벌써 다 됐습니까? Okay, he didn't enjoy eating fish. 그는 생선 먹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죠.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Okay, eating에 대한 얘기. 먹는 것. 그럼 enjoy에 대한 얘기. 누구처럼? 그렇죠. To e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he wasted. 그가 뭐 했답니까? 낭비했다. 아, 무엇을 낭비했대요? 그의 시간이. 시간.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 빈둥거렸다 이 얘긴데요.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He spent what? Most of his time at the river. 강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bought fish when he didn't catch anything. 그가 생선을 샀답니다. 네. 그쵸? 언제 샀대요? 그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됐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 여기 뭐 보이네? 그쵸? 어, not any 보이네. 그치? 그럼 좀 이따 해주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he wanted. 그가 뭐 했습니까? 원했죠? To make the shopkeeper happy. 무엇을 원했답니까? 그렇죠. 샷키퍼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했죠. 됐습니까?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make a. 그렇죠. 그래서 5형식 다시 b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어. 형용사인 경우. 자, 이 해석은 가게 주인을 행복하게 만들다죠. 네. 그럼 행복하게는 해필인데 네. 우리말 해석 따라서 행복하게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얘 행복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가게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그래서 not any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He부터 얘기하면 되겠죠. He caught nothing. 그렇죠. He caught nothing. 잘하네요. 똑똑해졌네요. 그러니까 not이 사라지면 did만 남죠. 네. did가 누구랑 합쳐져야 돼? catch랑 합쳐지니까 뭐가 튀어나와? caught. He caught nothing. When he caught nothing, when he didn't catch anything. 네. 됐습니까? Hey, are you following me? Yes. 아니래요. 할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다음번에 너 시켜줄게. 나들이 나오면 우연히 선생님 저 시켜주세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 못하고 조용히 있었구나. 오케이. 다음번에 꼭 규현이 시켜줄 거야. 네. 됐습니까? 아, 네. 제가 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요. Tom's wife knew. 누가 뭐 했다? 탐스 아, 알고 있었죠? 네. That Tom was telling lies. 그렇죠. Tom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That에는 왜 형광 펜칠이 되어 있을까? 되게 중요해요. 명사절에 있는. 와, 고급진 말을 씁니까? 아, 접속사 네. 접속사 쉽게 얘기해서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듯? 겉 만드는 듯. 네. 알고 있었다. Tom was telling lies 한다라 네, 것을. was telling을 보고 뭐라 그래요? 과거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 아주 깔끔하네요. 과거 진행형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건 몇 형식 문장이죠? Tom's wife knew that Tom was telling lies는? 한 형식.
그렇죠. 사명식이죠. 글쎄. 이제는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at did she know? 뭘 알고 있었니?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명식 문장이죠. Okay, Tom was very honest. Tom이 매우 정직하다. 정직하긴 개꾸정직해. Tom caught many fish. 많은 생선을 잡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Fish에는 왜 형광펜데 있을까요? 그것도 그 테스 있는데 many인데 왜 fishes가 아니냐 이거 때문이겠죠. 살몬 척함 척이네요. 살몬도 똑같지. 됐습니까? 예. 세몬도 똑같이. 됐습니까? 연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Help the shopkeeper. 뭐 가게 주인을 도와줬다? 뭐 이것도 다 아니죠. 자, V니까 뭐 찾기? 보컬 어휘 찾기죠. Find a word from the passage. 단어를 찾으랍니다. 뭐로부터? 윗글로부터. 오케이, 이거 좀 이따 배울 대시인데요. 2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배울 대시라 그랬죠? 네. Okay, fit in both blanks는 그 both는 둘 다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였죠. 그 양쪽 빈칸 모두에 원래 fit 뭐하다? 어울리다인데 얘 만나서 어울리는. 됐습니까? 양쪽 빈칸 모두에 어울리는 뭐를 찾아라? 단어를 찾아라. 됐습니까? 관계가 되지. Okay, 예, 이건 관계대명사 되시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제 뭐 관계대명사 사실 별거 아니야. 이거 두 문장으로 뽀개면 돼. Find the word from the passage and the word fits in both blank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m more you will do well. I'm sure you will do well. 여기에 왜 이런 표시 있을까요? 네. 좀 이따, 어떻게 알았어? 유엘두엘이 네가 잘할 것이 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네. 앞에는 나는 확신한다가 왔죠. 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확신한다? 네가 잘할 것이라 무엇을 확신한다. 됐습니까? 네. 난 make sure 뭐 하시오? 단디하시오. 꼭 데디아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오. 됐습니까? 여기 똑같이 되시죠. 완벽한 문장 오고요. You turn off the light when you go out. 네가 뭐 하도록 해라? 끄도록 해라. 언제? 나갈 때. 그렇죠. 네가 외출할 때는 꼭 불을 끄는 일이 일어나도록 꼭 하시오. 됐습니까? 당부할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당부할 때 쓰는 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자, 영역풀이 좀 보겠습니다. Fisherman 뜻이 뭐예요? 낚시꾼. 낚시꾼이죠. 낚시꾼 영역풀이 한번 읽어볼까요? Someone who catches fish as a sport or as a job. 오케이, 이후 뭐하는 놈일까?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후는 이거 배웠죠?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데? 의문사. 그 중에 대답이 항상 명사니까 의문 대명사라고 한다 했었죠. 근데 네. 이런 후가 있는데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대시다? 대수로 바꿔. 아 참 후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후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 그러면 여기 이런 표시하란 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낚시꾼 어떤 사람이죠? 네. 서먼이죠. 서먼은 서먼인데 뭐 하는 서먼이에요? catches fish 하는 someone이죠. 네. Okay. as는 뭐뭐로 쓰겠죠. 뭐 또는 뭐로써. 스포츠 또는 직업으로써. 취미 또는 직업으로써 catches fish 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낚시꾼이라고 하죠. fisherman. 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ruth의 영역풀이. truth의 뜻이 뭐였어요? 진실된. 진실된입니까? 그러면 true는 실직이네. 아니. truth의 뜻은 그래서 뭐예요? 진실이죠. 명사죠. 명사. 죽음이 뭐예요? 죽음. death. 진실이 뭐예요? truth. tr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uth의 영역풀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real facts about something. 그래서 진짜 사실이죠. 뭐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진짜 사실이 진실이죠. 뭐. 다음 as usual의 뜻이 뭐였어요? 평소처럼 이 말이죠. 영역풀이 읽어볼까요? Happening in the same way most of the time. Happening 어떤 발생하는 어떤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뭐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 거의 똑같은 식으로 발생하느니 평상시처럼인 거죠. Happening in the same way most of the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야, 히터 끌까? 그 놔둘까? 어때? 어, 히터 켰잖아. 그래요? 아, 꺼졌어? 아니요, 켜놔도 되지? 어, 알았어. 좀 이따 한 7분 뒤에 또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지? 어, 샵키퍼, 가게 주인이죠. 아까랑 구조가 똑같죠? 위에 피셔맨하고 샵키퍼 영영풀이 한번 읽어볼까요? Someone who owns or is in charge of a small shop. Someone인데 own의 뜻이 뭐하다예요? 소유하다. 그렇죠. 소유하거나 무엇을 소유하거나 a small shop을 소유하거나 자 in charge of 하면 무엇의 책임이 있는 입니다. 무엇을 책임지는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무엇을 책임지는 in charge of. Who is in charge of? Who is in charge? 누가 책임자야? Who is in charge?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해본 적 있다. Who is in charge? 야, 조금 남지 없는데 비닐봉지가 나와. 어, 우리도 막 라면 먹었는데 비닐봉지 있어가지고 막. 그래서 7만 원짜리 한 번에 쓴 거야. 어, 우리 한 번 안 했던데. 네? 진짜 비닐봉지가 나왔네. 오케이, 해본 적 있어. 책임자 누구야? 해본 적 있어? 어? 어? 책임자 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책임자 누구야? 해본 적 없어. Who is in charge? 해본 적 없어? 아버지 한 번씩 안 하시더라. 아, 장남이겠어. 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유 작은 가게를 소유하거나 또는 작은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샵키퍼라고 하죠. Make sure 뭐하다? 단디하다. 단디하다. 당부하다. 그래서 do something so that you can be sure of the result. do something 뭔가를 한답니다. 네. 이건 여러분도 아니 안 된 거네. 예, 영영풀이 안 할게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러면 그 다음에 뭔 일이 나는지 알죠? 네. 그렇죠. 1단계는 뭐고? 워크북 하고요. 그렇죠? 네. 워크북도 한 개만 하고 또 룰루랄라 하지 말고요. 워드 프랙티스 단어 연습 파트와 그 다음에 라이팅 프랙티스 쓰기 연습 파트 됐습니까? 여기는 주로 단어고요. 여기는 주로 어디에 나왔던 거냐? Grammar to Know에 나와 있던 것들과 어느 부분과 Grammar to Know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네. 앞에 우리 Grammar to Know가 밑에 쭉쭉 있었죠. 네. 그 외에도 선생님이 뭐 조사해오라고 했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쭉쭉쭉 나오겠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숙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머타파? 예, 그래머타파 할 차례죠. 좋아! 헤이 헤이 헤이! 이거 다 따놓고 해야지. 뭘 왜 그래? 숙제해야지. 숙제해야지. 맞네. 혼나야 되겠네요. 마리가 너무 이거 뭘 거야? 이거 닦아도 짚어. 더럽거든. 아니 더럽다고 느끼하게 이름 안 써거든. 규현아 오늘 어디 아파? 괜찮아? 안 돼요 선배님. 느낌 아파요. 거기가 어땠고? 그 초이 완전 초롱초롱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자, 문장의 형식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는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라고요? 야, 이 문장의 형식하고 다른 거라고요. 형식은 뭐 몇 형식, 몇 형식 이거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잘 안 해요. 그니까, 내가 드립 치면 이제 바로바로 눈치채네요. 그니까? 그렇습니까? 헤이, 저기, 거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그니까? 헤이. 문장의 종류에는, 뭐뭐 하래, 하세요. 뭐뭐 해라 문장이 있죠? 네. 그쵸, 이미 했습니다. 명령문의 특징은 뭐죠? 네. 어, 그렇죠. 주어. 주어가 없고 주어는 유가 있었는데 유가 생략된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명령문의 종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뭐뭐 해라 명령문과 하지 마라 명령문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조심해, 명령문에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자, 제가 명령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게, 어떤 시와 하다 시를 제발 좀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는 좀 이따 왜 구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단어 시험을 치는데 late의 뜻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라고 쓴다면? 라고 쓴다면 난 당연히 틀렸다고 하죠. 그렇죠? 오, late 늦다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얘를 무슨 시로 알고 있다는 얘기야? 하다 시로 알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늦은이란 어떤 시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들이 명령문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명령문 파트 할 때 물어볼게요. 내가 왜 그 얘기 했는지. 됐습니까? 네. 왜 하다시와 어떤 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입니다. 제한 명령문. 제한 명령문은 뭐 이걸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Let's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Why don't you? 이런 것들. How about? 이런 것들. 습니다. Let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감탄문은 슬쩍 한번 나온 적 있었어. 그렇죠? 뭐 마침표 붙이는, 아니 마침표란다. 느낌표 붙이는데 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와시랑 하우.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와수로 시작하고, 어떨 때 하우로 시작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관로 치고 뭔가가 관로를 칠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뭐가 이거 얘기는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여기 있는 부분을 관로 치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다면 굳이 이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것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It is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쵸? Beautiful flower.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내가 꽃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됐습니까? 평서문이라면 엄청 중요하죠. 평서문에서는 절대,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쵸? 평서문에서 이 부분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되지만, 무슨 문이기 때문에, 감탄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탄하는 사람이 뭘 보고 감탄하는지 듣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쓸 필요가 없을 때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평서문에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감탄문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의문문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 뭐 그쵸. 위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겠죠. 위치에 대한 얘기 쭉 나오거나 뭐 Do you like soccer or baseball 이런 것들 뭐 A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선택의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얘기할 건데요. 위치 어쩌고 저쩌고 해서 Which do you like better 이런 선택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은 뭐라고 물은 다음에 A or B 이렇게 묻는 거 이런 선택의문문에 대한 얘기들 여기서 나오겠죠. Do you want to drink juice or coffee?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주스.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은 부가의문문부터 여러분들 지금쯤 부가의문문 학교에서 했을 텐데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니? 나 잘생겼지? 아니니? 뭐 이런 거 아니. 그쵸. 안 했어요. 아, 학교에서 안 했나요? 오케이. 부가의문문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확인받고 싶을 때. 그렇죠. 확인받고 싶을 때. 됐습니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데, 어떤 문장에 평범한 문장이 쭉 가고, 심표한 다음에, 뭐를 간단하게 아주 짧, 부가의문문의 특징은 반드시 최대한 짧아야 한다. 최대한 짧아야 된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짧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음표를 이렇게 붙입니다. 됐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은 매일매일 조깅하잖아 아닌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는 부지런하지 않잖아 부지런한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선생님이 혹시 까먹더라면 여러분들이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부정의문문 됐습니까?
너 그거 안 좋아해?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까? 너 그거 좋아해? 말고요. 너 그거 안 좋아하니? 뭐 이런 것들. 뭐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있고 부가의문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여기 나오네. 그럼 순서를 좀 바꿔서 얘 한 다음에 얘 하면 되겠다. 뭐뭐 하니?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거 말이야. 부정의문문은 말 그대로 not이 들어가 있는데 의문문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니? 이거 말고요. 너 배고프지 않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 파트를 자 포커스 68을 따로 하는 이유는 우리말과 영어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문문을 따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 춥냐? 안 춥어. 예, 예 아니요로 붙여서 대답해줘. 안 춥니? 아니 예 안 추워요. 예 안 추워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죠. 안 춥니? 예 안 추워요. 그러죠. 그렇습니까? 분명히 안 춥니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얘 안 추워요 그랬어요. 네. 그것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아 맞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부정의문문이란 파트를 따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문장이란 무엇인가 뭐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요. 문장은 일단 최소한 뭐가 있는 거? 생각이나 감정이나 한계 이상의 단어. 아우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쓰십니까? 문장이란 일단 그거보다 더 줄여. 단어. 어. 단? 그렇죠. 동사가 있는 거죠. 최소 최동 문장의 최소단이 뭐 동사죠 동사. 동사만 가지고 문장 할 수 있잖아. 네. 무슨 문? 명령문. 그렇죠. Go, run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최소단이 뭐가 있으면 된다? 동사가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뭐 해? Sit. 앉아. Stand. 일어나. 뭐 물론 너무 짧으니까 up, down 뭐 이런 붙이긴 하지만 뭐 문장이란 무엇이야 되게 거창하게 했어요. 문장이란 뭐 이거 읽으면 도로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표현한 최소의 뭐 언어 단위다.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며 자 여기서 얘기한 주어 동사는 무슨 문일 때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저 평서문에서 얘기입니다. 그저 더 줄이라 그러면 그래도 주어는 없이도 문장이 되는 게 있었으니 그게 명령문이니까 뭐는 꼭 있어야 된다? 동사는 꼭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문장의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로 한다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안 하죠. 그렇죠? 문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문장의 종류가 있으니 평서문이 있고 하거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유 깜짝이야 이쁘네 그렇죠? 묻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부정문도 있습니다. not이 들어간 문장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서 뭐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물음표 등을 쓴다. 자 절대로 쉼표는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쉼표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최소한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가 나와야지 그때서야 한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영어로 sentence라 그러죠? sentence가 모여서 뭘 이뤄요? 문단! paragraph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paragraph이 모여서 스토리를 이루는 거죠. 센텐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월드고요. 월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레터도 그렇죠. 글자, 단어, 문장, 절. 그다음에 하나의 이야기. 아 절이 아니고 뭐 어떤 그 문단 미안합니다. 문단 됐습니까? 오케이 패러그래프 아까 리더스뱅크 문제 풀 때 한번 나왔는데 패러그래프. 진짜요? Find the word from the paragraph that fits, in the both blanks. 할 때 나왔죠. 됐습니까? 자,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령문부터 먼저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평서문 이런 것은 왜 안 하나요? 평서문은 그동안 쭉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 하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은 긍정명령문, 부정명령문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뭐 제한명령문으로 따로 해놨네요. 제한명령문은 사실은 긍정명령문에 속하는 건데요. 뭐 따로 여기선 다루고 싶은가 봐요. 뭐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인데 이 책에서는 세 개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뭐 하거라죠. Close the door.
그쵸? 뭐 네. 여기다 좀 공손하게 하고 싶은 옆에 여기다가 please를 넣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please를 넣어대죠. close the door, please, please close the door. please가 있다고 해서 명령문이 아닌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please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찌시죠? 됐습니까? 어찌 뭐 해달라고? 제발 좀 닫아달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찌시니까 없어도 문장의 구조는 뭐로 시작된 거다? 동사로 시작된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 명령문은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Don't worry about me. 됐습니까? worry의 뜻이 뭐예요? 걱정하다. close의 뜻은? 닫다. 그러면 close하고 worry의 공통점은? 동사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don't 뒤에 동사 원형이면 하지 마라 명령문이 되고요. don't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긍정 명령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let's에 대한 얘기를 하면 let's walk on the grass. 자, let's walk는 사실은 얘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let us. 그렇죠. let us의 줄임말이고요. 자, let us walk on the grass인데요.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let의 뜻이 뭐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아니면 뭐뭐 합시다,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let 합시다, 누가 뭐 하도록, 우리가 걷도록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긍정 명령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몇 형식일 것 같아요? 5형식. 이거 5형식인 거죠. 네? 오케이. 뭐하고 구조가 똑같냐면 want a to do 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 왜 to do가 아니고 왜 do예요? 네. 선생님이 5형식 할 때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아 그거 5다시 3다시 뭐 이런 그림 그린 적 있었어. 여기는 call a비요. 여기는 make a 어떤이었고 여기는 want a to do였고 여기는 make a do였고 여기에 make 같은 짓 하는 게 make, have, let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야 이건 적을 필요는 없어. 나중에 할 거 예고편이기 때문에 얘들 보고 사역 동사라 그러고 사역 동사는 이상하게도 a가 뭐뭐 하 시킨다. 목적격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했고 여기는 c a do 해도 되고 c a doing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했었어요. 뭐 나중에 5형식에 잘 할 거고 뭐 어쨌든 뭐 제한 명령문 해서 여기서 다루겠답니다. 자 그다음 감탄문은 여기에 갈림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 how으로 시작하는 경우인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덩어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된 덩어리 안에 뭐가 있어서 명사가 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놀라면 what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썼는 게 보면 어나 언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써놨는데 여기 명사가 만약에 단수가 아니고 뭐라면 그렇다면 얘는 안 쓰고 뭐 what beautiful flowers they are 저것들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이구나. What beautiful flowers. 뭐 만약에 한 송이면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구나 할 때는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없을 때,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뭐로 시작한다? how로 시작한다. how fast he runs. 정말 빠르게 그는 달리는구나. 그래서 각각의 예문을 보면, what a pretty hat this is. 하고 있죠. 정말 예쁜 모자군요. 이것은요. 이걸 보면서 얘기하니까 this is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렇죠. 상대방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듣는 사람도 아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감탄문 수업할 때는 뭐 해볼 거냐 하면은 평소문으로도 바꿔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평소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This is a pretty hat. 그렇죠. This is a pretty hat이었죠. 그럼 이 짓을 왜 하느냐? 얘를 거꾸로 뭐 할 때 감탄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탄문으로 바꿀 때 여기에 얘가 앞으로 나가죠. 네. 그쵸? 그럼 눈에서 레이저 광선 뿅 나와가지고 뭐를 딱 찍고 얘가 있네. 그럼 뭐로 시작한다? 아. What a pretty hat this is.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보면 그 나무가 정말 키가 크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크구나. 누구는? 그 나무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평소문으로 바꾸면 더. 저희 is tall. It is tall인 거죠. 그렇죠? 그럼 놀란 이유가 이번에는 뭐예요? 너무 커서. 톨이라서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갈 필요가 없네. 명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How tall the tree is.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무를 쳐다보면서 얘기한다면 당연히 어느 게 별로 안 중요해. The tree is. 그렇죠. 그냥 뭐라고 할 수. 나무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면 그냥 뭐라고 그런다? How tall이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괄호 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이게 감탄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문은 우리 뭐 말하고 다니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이 아니고 조금 다른 겁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아까 얘기했듯이 which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뭐까지 나온다? A or B. 한 문장에 다 해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which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이렇게 해도 되고 do you like hamburgers or hot dogs?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죠. 오케이, 어쨌든 선택 의문문이고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의외로 이거 많이 틀리는 친구도 있던데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렇게 했어. 그래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A가 이렇게 얘기해. Do you like cheese or butter? 이렇게 얘기했어. Do you like cheese or butter? 너 치즈 좋아하니 버터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B가 Yes. 아 이거 이유가 없네. 미안. Yes, I do.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죠? 너 치즈 좋아하냐, 버터 좋아하냐, 그랬는데. 그래? 근데 이게 이 대화가 어색하다는 걸 눈치 못 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그냥 이게 없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물었다. Do you like cheese? 이랬다면 Yes, I do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너 치즈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됐습니까? I like cheese.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좀 I like butter. 선택 의문문에선 대화 파트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Chris is diligent and honest. Diligen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성실한. 성실한, 부지런한. 그럼 반대말은 L로 시작하는데 뭔지 혹시 알까요? Lazy. 그렇죠. Lazy죠. 부지런한 딜리전트 계열은 레이지 됐습니까? 뭐 어쨌든 어휘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오케이, 어니스트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디스어니스트. 오, 어떻게 알았어요? 디스어니스트죠. 부정직하는 디스어니스트예요. 오케이. 크리스는 딜리전트하고 어니스트해 isn't he? 안 그런가? 이러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인 거죠. 자기가 하는 생각 하고 있는 생각을 무슨 문의 형태로 얘기한 다음에 평서문의 형태로 얘기한 다음에 그 생각을 뭐 받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게 의식 확인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부가 의문문 특히 확인이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걸 받고 싶을 때 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부가라는 것은 덧붙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덧붙이는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즈니 그렇지 않은가요? 묻고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는 동희는 참 부지런하고 정직하잖아. 그렇죠. 너 참 정직하고 부지런하잖아. 안 그러니?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예 아니오를 붙여달라니까. 안 그러니? 비전티? 아니 우리 말로 대답해달라고. 뭔 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에요. 입니까? 아니요? 아닌데요. 입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얘기했는 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의도를 모르고 있네요. 이도 나겠는데 문법이 달라요. 아니 나는 문법 영어로 얘기하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우리말로 대답하라고. 아 그렇습니까? 표현을 잘 못한대. 아직 말 좀 덜 됐구나. 아니. 아 그러면 좀 아까 지금 춥잖아. 네. 안 그래? 맞아요. 아니 잠만요.
아사사사사 문방이 이상했구만. 지금 추워 더워. 네 지금 추우니까 막 어, 위에 거 다 벗고 반팔로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춥지? 안 그래? 안 추워요. 예 아니요를 좀 넣어달라고요. 아니 안 추워요. 아. 됐습니까? 크리스는 부지런하고 정직하잖아. 안 그러니? 이랬어요.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부지런하고 뭐 정직하다면 뭐라고 우리말로 대답하겠죠?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 자, Don't you like this doll? 너 이 인형 너 문법 안 좋아하냐? 네, 안 좋아요. 예,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걸 문법으로 바꿨다 칩시다. 너는 문법을 좋아하지. Don't you like grammar?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는 아 참, 예, 안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죠, 다들. 야, 주현아, 너 문법 좋아? 아니요, 안 좋아요. 이러죠. 어? 너 문법 안 좋아? 문법 안 좋아해? 예, 안 좋아해요. 이러죠. 그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 이 인형을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이 인형이 안 좋다면 우리말로는 예,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럼 예, 안 좋아합니다를 영어로 할 때는 No, I Yes, I don'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하고 얘가 같이 있으면 얘랑 얘랑 둘이 서로 어때? 싸워요. 좀 이상, 좀 너랑 같이 있어 좀 이상해, 막 이러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not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 no, I don't 결국 하고 싶은 말 I don't like 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양보할 수밖에 없어? 여기 not이 양보 못하면 얘 대신 뭐가 해야 된다? No. 그래서 no가 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좋아한다면 너 인형 안, 너 문법 안 좋아하니? 그랬는데 아니요 좋은데요 이러죠. 만약에 규현이처럼 문법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쵸? 야 너 문법 안 좋아하냐? 야 너 문법 안 좋아해? 그랬지. 아니요 나 문법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러잖아. 그쵸? 미안 딴 사람 예로 들어야 되겠네. 네? 너 문법 안 좋아하냐? 알았어 알았어. 야 너 문법 안 좋아하냐? 아니요 좋아하는데 이러죠. 근데 그게 영어로는 아니요가 뭐가 된다? Yes, I do가 아니요 좋아요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Yes. 왜냐하면 이 두가 뭐 대신 와야 되니까 Yes, I like it이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의문문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정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대답을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해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not이 들어가야 되는 대답이라면 no가 no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not이 안 들어간다라면 yes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부정의문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에 아 부가의문문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부가의 문문은 부가는 뭐 덧붙인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다 했던 내용이니까 속도는 빠르겠죠. 명령문은. 명령문은 네. 해라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지시, 명령, 부탁, 금지 등을 할 때 쓴다. 주어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you answer the question. 너는 질문에 대답한다. 너는 전부 질문에 대답한다. 질문에 대답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answer the question. you are kind to others. 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늘 그냥 be kind to others.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왜 be가 있어야 되죠? kind가 어떤 식으로? 그렇죠. 얘가 친절한이니까 무슨 시 만들어줘야 돼? 하다시. 그래서 어떤 을 하다시 만들어주는 be가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be kind, 친절하게 하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시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잘 보여?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좀 폴라이트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폴라이트가 어떤 정직한 공손하죠. 폴라이틀리 하게 얘기하고 싶은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를 덧붙였을 수 있다? 앞뒤에 please를 붙일 수가 있다. Help me please 또는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플리즈를 너무 제발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좀 어색해요. 됐습니까? 물론 제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명령문은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그래서 don't 뒤에 동사 원형 보면 되고 뛰지 마라, don't run, 어디서?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angry의 뜻이 마찬가지 화내다가 아니고 뭐니까? 화난이니까 동사 만들려고 뭐 붙인 다음에 be를 붙인 다음에 don't be angry 해야지 화내지 마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먹어라는 뭐야? 이거 먹어라. Eat this. Eat this. 이거 먹지 마라는. Don't eat this. 그러면 지각하지 마라는. Don't be late. 그렇죠. Don't late 하면 안 된단 말이죠. Don't be late. Don't be late. 그럼 게을러지지 마라는. Don't be lazy. Don't be lazy. 부지런해져라는. Be diligent. Be diligent 하는 거 말이죠. 그럼 계속 be를 붙이고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전부 다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이죠. 어떤 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좀 정직해져라. Be honest. Be honest. 부정직해지지 말아라. Don't be dishonest. Don't be dishonest. 내가 뭘 물어볼지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군요. 됐습니까? Be honest. 정직해지시오. Don't be dishonest. 부정직해지지 마시오. 그러니까 B를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B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C로 가지고 명령문 만들고 싶을 때는 B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C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여기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명령문 플러스 AND 구문이라는 게 있고요. 명령문 플러스 OR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명령문 end는 뭐뭐 하세요. 그리고 end가 여러분들 그리고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명령문 뒤에 end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뭐뭐 하세요. 그러면 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세요. 그러면 뭐뭐 할 것입니다. end가 그렇게 한다면 앞에 명령을 수행하는 한다면 뒤에 무슨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end 뒤에는 무슨 시제가 올 거다. end 뒤에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미래 시제. 그렇죠. 여기에 무슨 시제가 와야 되니까 미래 시제가 와야 되니까 주로 will이나 be going to가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약 좀 드세요. Take this medicine. Take this medicine 하신다면 and 네. 너는 기분이 좋아질 거다. You will feel better. 됐습니까? 이와 같이 미래 시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명령어 플러스 or는 뭐뭐 하세요. or의 뜻이 여러분들 뭐 또는 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네. 명령문 뒤에 오는 or는 무슨 뜻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됐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뭐뭐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뒤에는 주로 무슨 시제 뭐하는 표현 미래 시제 망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걸 망할걸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렇죠. Hurry up. 뭐 하시오. 서두르시오. or의 뜻이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 we will miss a train. 우리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무슨 시제 뭐한 표현이야? 미래 시제 뭐한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and 뒤에는 좋아진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근데 or 뒤에는 망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기분 좋아지는 게 망한 건 아니죠. 좋아진 거죠. 기차 놓친 게 좋은 건 아니죠. 망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게 나오고 이게 뭐 어딘가 문제에도 나오는 모양이죠. Okay.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Okay. 뭐 nice to나 뭐 kind to나 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쓰시오. 그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마시오. 조용한에서 좀 닥치고 있으시오.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마시오. 고개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자 이거를 하려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고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네요. 네. 그쵸? 네. 뭐 버리다 두 단어로 뭐 배운 적 있죠. 네. 그쵸? 그러니까 T로 시작하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네, 버리다. 그 다음에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는 거 뭐 있죠. A 중간에 A가 들어가죠.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손 씻으시오. 수업에 듣지 마시오. 지각하지 말란 얘기죠.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64, 네. 46, 64. 제한 명령문. 제한.
오케이. 그래서 let's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다 같이 합시다 라는 뜻이죠. Let's have lunch together. 같이 점심 먹자고 그러겠죠? 같이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together. Why don't you have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us는 위의 목적. 그렇죠. 위의 목적격이니까. 그렇죠.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또 How about having lunch. Having lunch together.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What about having lunch together? 또 Having lunch together. We should. 그렇죠. We should lunch together. Lunch together 안 되죠. 상대방한테 하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같이 하자는 건 we should. 됐습니까? 또는 shall.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여기서 배운 기억들이 소록소록 나십니까? 네. 됐습니까? 왜 한숨 쉬고 그래요? 너무 많이 해서 지겹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Okay,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뭐 이렇게 했었죠?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지 맙시다 하고 싶대요. 그러면 let's not do 한답니다. Let's not do, let's not go. 됐습니까? 우리 하지 말자. Let's not go for a walk. 산책하지 말자. It's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뭐뭐 하지 말자는 let's not do입니다. 네. 하지 말자 명령문. 하지 말거라 라는 don't 동사 원형도 배웠으니까 우리 같이 하지 맙시다 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자지 맙시다. Let's not sleep. 동안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뭐예요?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While, while. Let's not sleep while. 그래. 오케이, 이리 와, 딱 돼. during the class, during the class. 어떤 거? While you sleep. 누가 뭐뭐 하다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좀 딱밥 때리고 싶어지네. 됐습니까? 아이, 오케이. 그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거 모시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아홉 번 정도 얘기했는데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장기 기억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Let's not sleep. 네가 얘기해서 대안했어. 네가 오케이. Let's not sleep during the class 했으니까 내가 오케이. 어머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at if you sleep? 막 잠을 어떡할래? What did you do? 뒤로 가 손 들고 있게. 초딩이냐? 텀블러.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제안 명령문에 대답할 때는 뭐 yes, let's do it, 뭐 let, 뭐 또는 뭐 okay. 뭐 여기 생략된 뭐 안 보이는 잘렸네요.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잘렸지? Let's 밖에 없습니까? 네. 오케이. 야, 뭐 오케이. Let's. 뭐 yes, let's. Sure. That's a good idea. Yes. 어가 빠졌네요. That's a good idea. 뭐 sounds good. 이런 것도 있죠. 뭐 더 많이 쓰이는 sounds good이 안 보이네요. Sounds good. 이런 것들이 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 대처가 아니라 대처래요. 아, 대처. 아, 이즈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 that's a good idea. 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 아니 하지 말자. No, let's not do it. 뭐 이런 거겠죠. Let's not do it. I'm sorry, but I can't. 오케이, 이러면 곤란한데 잘려 있으면 곤란한데. 자, 그래서 situation이 뭐예요? Situation 상황이죠. You want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 Situation. You want to listen to rock music. You don't want to make model airplanes. 마누라 에어플레인스가 뭔지는 알죠? 모형 비행기. 그렇죠, 모형 비행기죠. You want to watch a magic show tomorrow morning. Tomorrow. You don't want to eat fast food for lunch. 우리 11시 만나자. 우산 좀 펴자. 우산을 펴자? 우산 펴는 게 뭐지? 당연히 알죠. 그래? 몰라요. 우산이 구겨져 있어서 알겠어. 펴자는 얘기인가? 알겠어요. 다음에 접했다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서 수영하지 말자. 현장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 현장 학습이 뭔것 같아요, 영어로? 필드 트랩 하면 들판에 있는 덫입니다. 아, 지뢰. 이건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필드 트랩. 지뢰는 뭐지? 마인. 마인.
이거 나의 것 아니야? 아, 쌤. 지렌한테 또 있어요. 지렌. 와. 사탕을 너무 많이 사지 말자. 저녁 식사 후에 게임 하지 말자. 아, 게임하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가자. 크리스마스 트리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늘 밤에는 외식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케이. 진도 너무 많이 나왔네. 예? 아니. What's the problem? 오늘 이거 다 끝나실 것 같아. 리더스뱅크 그동안 수업했던 거 한번 복습하세요. 그리고 그거 뭐야 다짜고 숙제로 워크북 나가면 저 안 좋은 숙제 하는 얘 다짜고짜 워크북을 풀고 앉았다. 저 안 그러지 말고 제발 복습하고 나서 푸세요. 왜 저랑 견인을 보시는 거예요? 어? 왜 저랑 견인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그냥 여기를 봤는데. 맞아. 왜 오해해. 그렇습니까? 오케이. 꼭 요령 없는 애들이 그렇게 다짜고짜. 그쵸? 다고. 자기 막 얼마나 천재시길래. 그쵸? 그동안 수업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최소한 읽기라도 읽으세요. 한 뭐 두 번 정도만. 됐습니까? 최소한. 오케이. 그러면서 아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풀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요. 관련된 걸 앞에 찾아보고 그렇게 하세요. 네.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 숙제나 숙제는 숙제답게. 됐습니까? 오케이. 보면은 초딩 중에 오늘 나한테 혼난 친구가 있는데 숙제를 시험처럼 하고 있고 시험을 숙제처럼 하고 있어서. 네? 그럼 오픈북 시험? 어 그래 오픈북으로 시험을 열심히 치고 계시더라고. 오픈북이요? 어. 지가 무슨 대학생이야? 너무 장난하게? 지 생각에는 내가 모를 줄 알았는 모양이지 뭐. 되게 엄청난 편이네. 그니까? 대단하네. 자, 그렇게, 뭐, 선생님 속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결국 뭐,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남들 1시간 만에 할 것을 3시간, 4시간 걸려서 하면 그게 무슨 시간 남습니까? 그러니까. 워크북답게. 됐습니다. 아, 난 네 안경 보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렇죠. 알겠어? 날씨가? 자, 감탄문은 정말 어떻구나 라는 뜻으로 기쁨과 슬픔 놀라운. 됐습니까? amusement나 sadness나 또는 뭐 surprise 이런 것들을 surprise는 명사입니다. simply가 너무 발음이 너무 좋아서 해보고요. single bell. 감정을 나타내며 문장의 끝에 exclamation 마크를 써준다. 오케이. 되게 유식하지 되었어. 영어생이잖아. 영어생이잖아. 그러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다? 것이 있고 그것이 단수라면 어나 뒤에 오는 형용사의 소리가 모음 소리를 시작하면 on으로 써줘야 된다. 정말 이거 가지고 해볼까? 정말 정직한 학생이구나 해볼게요. 왜 하필이면 정직한을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학생이구나 라고 하고 싶으면 What an honest student. 하겠죠. What an honest student. 정말 정직한 학생이구나. 정말 부정직한 학생이구나. What a dishonest student. 그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한 학생이구나. What a diligent student. 뭐 상대방을 보고 하는 얘기라면 You are. 이런 식으로 붙여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는 어김없이 뭐가 붙어있다? 관로가 붙어있다. 왜?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말을 하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생략해야지 좀 더 감탄한 느낌이 살겠죠. 네. How beautiful it is! 가 감탄한 느낌 들어. How beautiful! 이게 감탄한 느낌 들어요. How beautiful! 이게 감탄한 느낌 들잖아요. 그니까, 강조하고 싶을 때 생략할 수 있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생략이 가능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지 얘기했어요. 화자와 청자, 스피커와 리스너가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이라면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복수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는 당연히 못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자 감탄문을 할 때는 동사에서 끊어 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원래는 끊어 읽기는 저는 이렇게 끊죠. 얘를 동사 덩어리 치고 하니까.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이다. 것이 것이다 했기 때문에 동사동을 취급하지만 감탄문 할 때는 It is a very sad movie.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입니다. 정말 슬픈 영화구나. 그것은 이 느낌으로 하고 싶으니까 얘가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쵸? 네. 그쵸? 날아가는데 베리는 왜 없어졌을까? 베리는 What?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 묻는 말을 시작할 때도 What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 지금부터 어떤 것 때문에 놀랐으니까 잘 들어라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What a very sad movie가 낫겠어. What a sad movie가 느낌이 살아. What a sad movie.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감탄하는 느낌을 뭐 시켜? 감소시키죠. 네. What a very sad movie가 보다는 What a sad movie가 훨씬 낫죠. 그렇죠?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게 낫죠. 최대한.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만 남겨놓고 여기에 sad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슬픈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movie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 생략할 수는 없지만 베리는 여기에서 sad를 꾸며주는 어찌 어떤 영화? 매우 슬픈 영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베리 같은 녀석은 뭐 해버린다? 생략해버린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베리가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very old pictures 하고 있죠? 그래서 they are very old pictures. 그것들은 매우 오래된 사진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놀라요? 얘 때문에 깜짝 놀라요. 그쵸? 얘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쵸? 그럼 지금부터 깜짝 놀랄만 할 건데 What 하고 베리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What very old pictures가 아니고 What old pictures they ar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 How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가 없는 경우에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제외하고는 주어동 선생님이 참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The movie is sad 또는 뭐 The movie is very sad 이걸 가지고 내가 감탄문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이렇게 감탄문 하는 친구도 있어. 이렇게 감탄문 하는 애들 보고 야 이거 how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얘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명사가 있으면 what라면서요. 명사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자, 뭘 빼고 얘기하는 거야? 주어 동사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주어 동사를 빼고 명사가 있을 때 와시고요. 주어 동사 빼고 명사가 없을 때는 how로 시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얘 안 만기려봤자 뭐야? is죠, is.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략해버릴 수도 내용상 잘 아는 거라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좀 이따 이거 이 파트 다 하고 나서 감탄문 나오는데 여기에 뭐 다음 중 틀린 문장 고르세요라든지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what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how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 stone is very heavy. 뭐 it is very heavy 말이죠. 그 돌이 엄청 무거워. 그러면 주어 동사를 잘랐죠.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깜짝 감탄할 거냐면 엄청 무거워. 그 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엄청 무거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뭐로 시작한다? How heavy it is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명사 있는데 what으로 시작해줘. 이 자식아 주어 동사 부분이랄까 이거는. 끊어 읽기 한번 해봐. 어? 생겼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맨날 칼질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문장을 볼 때 내가 손으로 안 하더라도 눈에서 이렇게 막 뭐가 레이저 딱 나와서 자동으로 칼질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내가 방금 설명해줬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피스풀리가 뭘 것 같아요?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피스풀리? 우리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피스! 피스! 이러죠. 그렇죠? 피스! 이게 무슨 뜻이야? 평화! 평화!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까? 피스에 풀 붙으면 피스가 평화니까 무슨 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풀 붙었으니까 무슨 씨로 바뀌었겠죠. 네. 그렇죠. 거기다 또 LY 붙었으니까 무슨 씨가 됐겠네요. 됐습니까? 뷰티가 뭐야? 뷰티. 아름다. 아름다. 뭐 쓰고 있냐? 뷰티가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죠. 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뷰티풀 되니까 뭐 됐고, 뷰티풀리 되니까 뭐 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탄문 바꿨어라. 뭐 끊어있기 해보고 뭐로 시작하는지 하면 되겠죠. 뭐 브릿지가 뭔지는 알죠? 다리. 다리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내 다리 얇은데. 그렇죠? 그렇죠? 내 다리 얇은데 할 때 다리는? 레그. 레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리스 또 나오네. 이 코끼리는 정말 크구나. 자,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도 장문 해오시고요. 장문이요? 어.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라는 감탄문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달라지죠.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 오,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도 해보고 뭐도 해오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어? 이 드레스는 정말 멋지다. 그쵸. 이 드레스는 정말 멋지구나도 장문해 봅니다. 추가적인 문제풀이. 이 코끼리는 정말 크구나도 만들어보고,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도 만들어보고, 아~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도 해보고, 이 드레스는 정말 멋지구나도 해보세요. 됐습니까? 네. 규현아, 이거 내가 왜 해보라고 한 것 같아?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빌리는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아, 브라이언이네요. 미안. 네, 뭐, 지 마음대로 보네요. 브라이언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이언은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도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고, 브라이언은 정말 게으르구나도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뭐 눈치챘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또 해보시고요. 주디는 정말 빠른 러너이구나 또 해보세요. 습니까?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도 만들어 보시고, 주디는 정말 빠른 러너이구나. 주자이구나. 달리기 선수구나. 됐습니까? 메디테이션? 메디케이션이요? 메디테이션? 오예. 진진이 오늘 빨리 들어오래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 뭐예요? 명상. 그렇죠. 오, 명상이 명상. 그렇죠? 인더펜던스 나라요. 독립. 아, 그 독립인가? 뭐야? 오케이. 중등 필수요. 어이, 또 다시 시작해야죠. 여기 있었다. 메디테이션 있었다. 없었을까? 그거 있었죠. 페이션스. 페이션트도 있고 페이션스도 있고 뭐 참을성, 참을성 있는 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무문. 자, 선택의무문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어볼 때 쓰는 말로, 일반 의무문 이외에도 선택의무문, 부가의무문, 부정의무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의무문 얘기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선택의무문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했죠. 위치를 쓰는 경우하고 위치를 쓰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뭐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네요.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Yes, she i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A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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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에? 왜 안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 응.
그렇죠. 너의 엄마는 선생님이니 의사 선생님이니 그랬더니 그래? 때리고 싶겠죠. 물어보려나. 물어봤는데 뭐? 그래 뭐? 그러니까 절대로 yes라고 yes no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어봤다면 Is your mother a teacher? 했으면 yes she is, no she isn't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ich do you want? 어느 걸 원하니? Rice or bread? 밥이냐? 빵이냐? 됐습니까? Of course rice! 뭐 이런 거 했죠. 됐습니까? 당연히 밥이지. 당근 밥이지. 됐습니까? 엄마가 당근을 넣어서 밥을 해주겠죠. 아, 선생님. 왜? 맛없나? 왜? 왜? 생각하세요? 초이 표정이 당연한 걸 선생님이 우기고 있다 이런 표정이네요. 당근 모르면 맛없어. 오케이. 규현이는 어때? 당근 좋아해? 싫어합니까? 누가? 당근이 왜? 쌈장을 이만큼 찍어야 되죠. 뭐야, 동이는 당근 어때? 아 예. 그렇군요. 먹어라. 오케이. 자, 선택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도 나와있지. Yes, no로 하지 않고 선택해서 대답한다. Does Jack like tennis or badminton? Jack은 테니스 좋아하니 배드민턴 좋아하니? He likes badminton. 배드민턴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두 문장이 한 개의 선택문이 되도록 문장 선택 의문문이 되도록 문장 완성해라. Is there a goat? Is there a sheep? 뭐 goat, sheep 알죠? 네. 예, 그 다음에 뭐 10 옆에 F로 시작하는 것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것도 한번 써봐 주세요. 맞습니까? 피콜로라고? 피콜로라고. 그 다음에 얘들 셋을 왜 쓰라고 했는지 나중에 풀이할 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Sally ride a bike? Can Sally ride a horse? Do you go to school by bus? Do you go to school on foot? Okay, 그 다음에 Did you play the piano? Did you play the violin? Okay. 너의 삼촌은 키가 크니? 아니면 작니? Okay. 그 다음에 너는 스파게티 주문했니? 아니면 피자 주문했니? 여기 나 주문해야지. Okay. Of course both! 맞습니까? 너는 고기와 생선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지옥. 오케이.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느 꽃을 너는 더 좋아하니? 장미니? 해바라기 아니면 예. 오, 머리 좋은데? 해바라기 니 탑은 영어로 왜 몰라? 댄들리언? 프로그램이나? 그거 뭐더라? 민들레지 댄들리언 됐습니까? 잠깐만요 장미가 장어로 보여. 장미가 장어로 보이지 그럼 모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치킨으로 보인다는 얘기 한 번도. 다다다다 아유 초딩들. 장어로 보인다고. 아우 진짜. 무슨 소리야? 장어로. 대충 해 대충. 네. 왜 쓸데없는 게 집중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너 주스와 우유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형인데요. 이거 왜 알아? 했을 것 같아 이거. 혹시 감 잡히는 사람? 위치랑 위치랑 뭐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아 어느 꽃? 아 당연히. 어느 눈치 챈 사람 있네요. 오케이. 다음. 아 됐다. 테이크 퀘스천에 대한 네. 얘기 부가의 문 테이크 퀘스천? 태그 퀘스천 테이크 퀘스천? 네 태그 태그 알잖아 네 태그 옷 뒤에 그렇죠 그런 것도 태그 엄마
또 페이스북이나 뭐 할 때 뭐 태그 붙이잖아요. 해요. 덧붙이는 페이스북을 거. 안 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인스타도 요즘에. 아, 예,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샵 뭐, 뭐 일상공유. 샵. 갬성갬성 이런 거. 그렇죠? 꼬린말이죠, 꼬린말 뒤에. 이거 근데 왜 해요, 이거? 몰라요, 어차피. 응?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색하기 검색할 때 잘 나오라고, 검색 때라고. 저거 하면은. 분류할, 분류하기 쉬우라고. 오케이.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아요. 예, 예, 있죠. 아, 다 쓸 수 있죠. 원래 어디서 시작했냐? 트위터가 원래 처음 시작했어요. 맞아요, 트위터에. 유튜브에 붙였는데 여러 개 넘어. 오케이. 유튜브 자, 그래서 부가 의무는 아까 얘기했지.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평소문 끝에, 라고 했어. 평소문 끝에. 뭐뭐 합니다. 안 그래? 뭐뭐 안 합니다. 그런가? 됐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뭐 합니다 했으면 뭐뭐입니다 뭐뭐 합니다 해놓고 그 뒤에는 그러니야 안 그러니야 안 그러니? 안 그러니? 이러죠. 네. 그렇죠. 뭐뭐 아닙니다 뭐뭐 안 합니다 한 다음에는 그렇니? 그런가? 그렇니? 그렇니? 그렇죠. 뭐뭐 안 합니다 그런가? 그는 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가? 그는 부지런합니다. 안 그런가?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걸 해본 거냐 하면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렇지 않니? 라는 뜻으로 앞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이면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문장이 긍정이란 말은 not이 없으면 부가문에는 뭐 해야 된다? not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앞문장이 부정이면 not이 있으면 부가 의문문에 not을 넣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다. 뜻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는 부지런하지 않다. 안 그런가? 이렇지 않잖아. 부지런한가? 이러죠. 부지런한가? 그런가? 이러죠. 앞에 not이 없으면 not을 넣고 부가 의문문에는 뭐 앞문자 평소문에 낫이 있었다면 부가의문문에는 낫을 놓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의문문 아참 부가의문문 하기 전에 저거 한다 그래놓고 이 멍청구리. 네. 68 먼저 하죠. 저에게도 네. 멍청구리에요. 네, 아, 일단 여기 설명 부분만 일단 하고요. 설명 요까지만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얘기 여기까지 다 했네요. 그러니까 저 앞문장에 낫이 없으면 어쩌고 그 얘기까지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자, 부정의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피자를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묻는 거 됐습니까?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는 거 말고 배고프지 않니? 라고 해서 묻는 문장인데 뭘 섞어 놓은 거? 낫을 섞어 놓은 거 됐습니까? Aren't you hungry? 이런 거요. Are you hungry? 말고요. Do you like?가 아니고 Don't you like?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 의문문에 부정어가 포함된 의문문을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부정의문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우리말 대답과 영어 대답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를 우리가 따로 다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부정의문은 뭐뭐 하지 않니? 좋아하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라는 뜻으로 묻는 문장인데 not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읽어보라고요. Are not you hungry? 이상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hungry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문에서는 반드시 무슨 형 써야 된다? 축약형을 써야 돼. Do not you like it이 아니고 Don't you like it 해야 된단 말이에요. Do not you like it이 아니고 똑같은 원리로 너 그거 좋아하지 않니? 라는 표현을 Do not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Don't you like it? 이렇게 반드시 축약형을 써야 됩니다. 네. Hey, isn't it cold here? 여기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워 안 추워? 안 추워요. 안 춥죠? 그러면 cold를 쓴다면 여기 대답에 A가 isn't it cold here? 여기 춥지 않니? 이랬어.
근데 대답이 지금 춥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콜드를 그대로 쓴다라고 치면 여기에 춥지 않다라 그랬으니까 낫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낫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대답할 때 yes라고 대답하겠어? no라고 대답하겠어? no. 그래서 no it isn't.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isn't it cold here 했듯이 여기 춥지, 이걸 한글로 해석을 다 쓰면 춥지 않니? 라고 물었어. 근데 no it isn't가 무슨 뜻이다? 아니야. 예,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왜냐하면 왜 선생님 예라고 했고 왜 아니 노라고 했고 왜 예예요? 여기 not 있잖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no의 해석이 뭐가 자연스럽다? 우리말에서는 예라는 대답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no가 예가 되는 경우가 바로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일 경우입니다. 여기 안 추워? 예, 안 추워요. No, it isn't. 됐습니까? 추운 모양이네요. 추워?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Didn't your sister come home? 이건 뭐라고 본 거야? 너의 뭐 she라고 합시다. 그쵸? 그녀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니? 라고 묻는 거죠. 과거에 집에 오지 않았니? 말죠. 그녀 집에 과거에 안 왔었니? 말죠. 그럼 만약에 왔다 치자. 그렇죠. 왔으면 not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 왔다 치면 come을 어쨌든 그대로 쓸 건데 상대방이 썼던 동사를 그대로 써야죠. 네. come을 그대로 쓸 건데 왔다면 not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왔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she come. Yes, she did. 됐습니까? Yes, she did. 그러니까 야, 그녀는 집에 안 왔니? 집에 안 왔어? 그랬더니 아니요. 왔는데요. 집에 안 왔어? 아니요, 왔는데요. 얘가 해석을 다 쓰면 그녀는 집에 오지 않았니? 라고 부정의문을 한 거죠. 집에 왔니? 라고 물은 게 아니죠. 오지 않았니? 라고 물었어. Didn't she come home? 했어. 근데 아니요, 왔는데요. 는 come을 그대로 쓰죠. come이 과거 시제니까 did랑 합쳐서 came이 사용될 거죠. came이. 그럼 came을 쓸 거니까 not을 못 넣으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yes, she did이고 해석이 아니요, 왔어요. 됐습니까? Okay. 자, 헷갈리죠. 지금은 not을 넣는가 안 넣는가에 집중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yes, no부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 의문문의 대답을. 그래서 일반 의문문과 동일하게 내용이 긍정이면 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설명을 짧게 하려고 내용이 긍정이면 yes인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썼던 어휘를 만약에 aren't you hungry 라고 물었어. 너 배고프지 않니? 라는 거 물었단 말이야. 네. 그럼 대답할 때 hungry를 생략할 거지. 마 어차피 상대방이 썼기 때문에 hungry를 생략할 건데, 내가 만약에 대답하는 사람이 배고프지 않다면 not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 no, I'm not. 예, 안 고파요. 배가 고프다면 not이 안 들어가죠. 네. yes, I am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 내용이 긍정이라는 말은 반드시 뭘 따져봐야 되냐. 상대방이 썼던 어휘를 그대로 쓴단 말이야. 쓰면서 not이 안 들어가면이란 말이야. 그게 내용이 긍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yes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이 썼던 어휘를 그대로 쓸 건데 뭐 왔니 안 왔니 come을 다시 쓰겠죠. 그럼 not이 안 들어가면 yes라고 하고 들어가야 된다면 예, 안 왔어요 하고 싶으면 no, she didn't가 되는 거예요.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ren't they from Canada?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그럼 만약에 캐나다 출신이 맞다면 yes, they are. 아니요. 어, 걔도 캐나다 출신 아니야? 아니야, 캐나다 출신이야. 됐습니까? 어, 그래, 캐나다 출신 아니야. No, they aren'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다 해석을 안 써놨어. 해석을 쓰면, 자, 이거 해석을 다 쓰면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닌가요? 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맞아요. 이러고. 아니요, 맞아요. 라는 말을 다 제대로 쓰면, 아니요, 캐나다 출신이에요. 그쵸? 걔도 캐나다 출신 아니야?
아니야, 캐나다 출신이야. 캐나다 출신 아닌가요? 어, 캐나다 출신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티나는 키큰 소년을 알지 못하니 무슨 시제 알지 못하니일 것 같아요? 과거, 현재, 현재죠, 현재.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 알아. 베이커 선생님은 너에게 화내지 않았니? 무슨 시제에 화내지 않았니일 것 같아? 과거에 화 안 냈니? 그랬더니 어, 과거에 화 안 냈어. 그 다음에 너는 그 시제를 이해할 수가 무슨 시제 없니야? 과거 시제 없니? 현재. 현재 시제 이해 못 하겠네. 됐습니까? 지금 이해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 묻는 거야 이거? 이거 뭐 묻기야 이거? 이거 능력 묻기죠 이거? 됐습니까? 예, 아니 이해할 수 있어. 이거 보이죠 이거? 됐습니까? 뭐뭐 할 수 있어. 할씨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맞는 대답을 써라. They are at the office. Italian food? Firefighter 뭔지 알 거고. Policeman 뭔지 알 거고. 요즘은 policeman이란 단어 안 씁니다. Police officer. 왜 그렇게 쓸까요? 성차별. 그렇죠. 젠더 감성 때문이죠. Okay, didn't Mr. Smith order a cup of coffee? Order의 뜻이 뭔지 알죠? Order a cup of coffee의 뜻 모른다면 찾아오세요. 네. Okay. 그 다음에 Isn't it James birthday today? 그 다음에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에 대해서 여기에다 대답은 배고프지 않다면 토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응, 안 좋아해. 에이, 무서운 게 잠깐 보였죠. 무섭지 않죠, 뭐. 뭐 무서워. 무섭습니까? 뭔가 무서워요. 시험. 아... 자,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거. 아까 전에 뭐뭐 합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안 그런가? 그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잘생겼나? 그런가? 그런 거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낫이 없으면 낫 넣고 낫이 있으면 낫 빼고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부가 의문문의 미덕이 뭐라 그랬어? 덧붙이는 거죠? 짧게. 그쵸. 가능한 최대한 짧아야 된다 했어. 최대한 짧아야 돼. 무조건 짧아야 돼. 됐습니까? 그럼 뭐 비동사 뒤에 낫 있으면 얘들 둘이 뭐 해버려? 합숙이야. 그쵸. 됐습니까? Do not 써 안 써? 안 써. 무조건 뭐 만들어? Don't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parents가 만약에 앞에 있었다. They. 그렇죠. 무조건 뭐로 만들어야 돼? They. 됐습니까? Chris가 앞에 있었어. He. 무조건 뭐 만들어야 돼? He.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Chris 남자 이름이잖아. 네. 됐습니까? 크리스 남자 이름인데 크리스틴이 여성형 이름이죠. 크리스의 여성형 이름 크리스틴. 헤이. 아 그럼 여 이상하게 여러분들 요새 아 우리 때는 워낙 주말의 명화 이런 걸 많이 보면 주말의 명화에 뭐 우리나라 영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말의 명화 빰빰 빠밤 모릅니까? 하긴 요즘 뭐 우리는 미안 그렇죠 갑자기 꼰대 된 기분이네. 그렇죠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유튜브 우리 보고 그랬죠. 선생님 어렸을 때 뭐 7살 8살 때 누워서 있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뭐 영화 보고 그랬겠죠. 저 오직 TV밖에 없었고 TV에서도 지금처럼 뭐 케이블처럼 채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채널 딱 4개. 네 MBC, KBS, KBS2 그다음에 아니네. 내 어릴 때는 SBS도 없었네. 그렇죠. 당연히 없죠.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주말에 명화밖에 없어서 주말에 명화에 뭐 한국 영화 잘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외국 영화 틀어주고 외국 영화에 맨날 나와서 톰, 크리스, 제니퍼 이러고 있으니까 제니퍼 하면 남자다 여자다. 그렇죠. 뭐 잭 하면 남자다 여자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스 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군요. 네. 여자라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틴이 여성형입니다. 크리스틴. 자.
그래서 자 여기에 규칙 부가 의문문의 주어 평소문의 주어가 아닙니다.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무조건 인칭 대명사로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제가 수업 시간에 하던 맨날 뭐 안방 길어봤자를 꼭 하란 말이야. 안방 길어봤자. 알겠습니까?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You and I 안방 길어봤자. We 잘 아시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뭐 be 동사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do, does, did로 반드시 써야 되고요. not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추가형. 왜 부가 의문문의 미덕은 짧은 거니까. 그렇습니까?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도 하고 not 있으면 무조건 추가시키고. 그래서 Mr. Kim is a police officer. 김 씨, 김 선생은 뭐다? 김 씨 아저씨는 경찰이다. 아닌가?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Mr. Kim을 꼭 뭐로 바꿔야 되고 he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is가 있었으니까 isn't he a police officer? 가 생각된 거죠. isn't he a police officer? 그럼 만약에 경찰이 맞다면 police officer를 그대로 쓸 거고 not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대답은 yes, he is. 저 김쌤은 저 경찰이잖아. 아닌가? 아니야 맞아 경찰. 됐습니까? 이거 부정 의문문인 거죠. 그렇죠? 이 부분만 떼서 보면 아까 했었던 isn't he a police officer? 이걸 독립시켜서 isn't he a police officer? 하면 완벽한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고 얘는 줄여놓은 거죠. 부가 의문문이었죠. 그 다음에 Jenny doesn't like cats. 이번에 not이 있죠 여기에. 네. 그러니까 뒤에 들어갈 때 not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Jenny는 안만 길어봤자 she not 있었을까 빼서 does she like cat 됐습니까? 생략해야죠 반드시. Does she like cat를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도 뭐 여기에 뭐 의문문에 상관없이 not이 들어가 상대방의 어휘를 police officer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like cat를 그대로 쓸 건데 not이 들어가야 된다면 no로 대답해야 되는 거고 not이 안 들어간다면 yes로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you can speak English. 너 영어 말할 수 있잖아. Can't you? 못하니? 그랬더니 아니 할 수 있어. Yes, I can. 그래 못해. not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그래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에 왜 아니 할 수 있어? 그래 못해가 되는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부정의문문이잖아요. 그렇죠? Can't you 뒤에 생겼던 말 뭐야? Can't you speak English? 뭐잖아요. Can't you speak English는 이 뒤에 아 먼저 해서 뒤에 나오지만 먼저 했던 부정의문문이고. 자 그 다음에 몇 년 아 이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자, 저 뭐 명령문과 제안문의 부가의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뭐 이 설명은 Don't make any noise here. 여기서 절대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명령문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한테. You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we가 있는 이유를 알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것은 언제 하거나 하지 말란 얘기야? 나중에 하거나 하지 말란 얘기. 그렇죠. 과거에 하거나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네.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일어서. 일어서고 있는 사람한테 현재 일어서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서 이럽니까? 아니요. 내가 일어서 하면 좀 이따 일어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문의 행동은 you가 무슨 시제 할 행동이야? will 네. 시제. 그러니까 여기에 will you가 오는 거예요. 오. Don't make any noise here. 여기서 절대 시끄럽게 하지 마. Will you make any noise here? 여기서 시끄럽게 할 거니?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will you에 will you. 자 부가의문문은 아까 전 규칙은 앞에 뭐가 왔었고 평소문이 오고 평소문이라는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 주어 동사가 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주어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주어를 반드시 뭐로 바꿔서 대명사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했었죠. 근데 명령문은 왜 따로 얘기하냐? 명령문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여기 유가 온다는 얘기예요.
명령문의 행동은 누가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명령문에 대한 행동은 언제 할 거기 때문에? 미래에 할 거기 때문에 will you? 라고 부가하면 붙인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뭐? 앉아라. Sit down. Sit down. 뒤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다 붙이면 뭘까? Sit down, will you? Won't you? 아. 여기에 don't make 했죠? 네. not 있죠? 그러니까 여기 not 안 들어갔죠? 네. 여기 not 없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won't you? 앉으세요. 안 앉을 거니? won't you? 됐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규칙은 딱 똑같이 not 있을 땐 not 빼고 not 없을 땐 not 넣고는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엔 shall we가 붙어있네요. Let's go shopping 의 뜻이 뭐예요? 쇼핑하러 가자. Let's는 뭐의 줄임말이었어요? Let us. Let us니까 우리 같이 하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행동을 I가 하는 거야, you가 하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 we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지워볼까? 이거 지우고 Let's go shopp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Why don't you go shopping? Why don't we go shopping? 또 How about going shopping? What about going shopping? 또 We should go shopping. 또? Go shopping. Shall we go shopping? 아. Shall we go shopping? Let's dance.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자, shall we도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면서 배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Shall we? 아이고, 왜, 지금, 여기에 shall we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부가 의문문은 shall we야. 됐습니까?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Shall we? 갈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이것도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이게 빠졌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될 것. I am handsome. 나 잘생겼어.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난 잘생겼어. 아닌가? 자, 그럼 원칙대로 하면 낫이 없죠? 낫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be 동사는 그대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쵸, 축약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뭘 쓰냐 하면 여기다가 Aren't I? 여기다 Aren't I? 아닌가? Aren't I? 그럼 왜 aren't를 했을까? 만약에 잘생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Yes, yes. Yes, you are 하잖아, 그치? You are 하네. 자, am not은 추약형이 없기 때문에 여기 못 써요, 부가형문에. am't 이런 거 없잖아, am't. 네. 이딴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am not도 안 되고 이상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도 안 되고 Aren't I? 하는 겁니다. Aren't I? 아닌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가 평소문으로 나와 있을 때 be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am-t가 없기 때문에 Aren't I?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I can't swim well. My father washes dishes.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Mrs. Song is a science teacher. It will rain tomorrow. You can't climb the tree. The babies are very cute. They won the soccer game. Amanda was a good singer. Eric can't solve the problem. 이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I'm an only child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빠빠구나 구글 뭐 번역기한테 물어보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내 맞춰요. 여기까지. 아니, 내 맞춰요. 저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빨리 하세요. 엥.